자, 안으로 풀어보려는 백민주 선수의 초구인데요. 자, 잘 돌아 나왔죠? 예. 자, 목표 지점을 향해 성공. 성공. 초구 득점 백민주. 지금 이쪽 방향 파란공 왼쪽 안으로 돌리는 형태가 바로 이거예요. 두께에 대한 예민한 불안감은 있지만 득점이 됐을 때 웬만하면 포지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야, 이359 배치가 참 매력적이네요. 선수들마다 푸는 방식이 네, 달라서. 사실상 359는 오른쪽 왼쪽 바깥 돌리기 두 개가 거의 전부였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들어와서 새로운 길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 자, 두 번째 포인트를 향해 갑니다. 백민주.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로는 왜 그걸 쳐 이게 더 좋은데라는 선수들의 의견이 예전에는 좀 약간의 대립 아닌 대립이 있었다면 요즘엔 서로 존중해주는 관계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 그게 어쩌면 더 발전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서로 배울 게또 많아지는 거겠죠. 그렇죠. 자, 좁은 공간인데요. 자, 회전량이 너무 와, 좋았습니다. 완벽하네요. 백민주 3대 0. 굉장히 오늘은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백민주 선수. 자, 1세트를 백민주 빼앗겼기 선수가 때문에, 정말 개인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했죠. 네, 본인에게는. 자, 지금 살짝 짜이는 짧아요. 느낌인데요. 아. 1세트 1이닝, 첫 이닝을 자, 3점으로 시작합니다. 백민주 선수. 그리고 본인이 가진 실력, 이 내공의 에너지가 많이 쌓이고 커질수록 눈빛, 뭐 기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최혜미, 와, 뱅크샷으로 풀었습니다. 첫 득점. 확실히 이런 게 이제 최혜미 선수의 또 달라진 면모입니다. 그렇죠. 자, 쓰리뱅크 샷은 첫 번째로 정확한 테이블 파악에서 이루어지는 계산과 그 다음 자신감입니다. 그렇죠. 자, 주저하지 않는 저 샷에서 네. 득점으로 바로 이어졌죠. 자, 잘 끌린 것 같은데요. 가네요. 와, 좋아요. 성공! 정확히 겨냥한 당점을 정확히 찔러 넣었습니다. 여덟 번째 이닝. 자, 키스 잘 뺏고 짧게 가죠. 네. 임정수! 아, 득점! 야, 오랜만에 자동차 흐름을 깨주는 임정수 선수입니다. 자, 괜찮습니다. 그렇죠. 바로 옵니다. 연속 포인트. 김정수. 6대2. 자, 회전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일목적구 맞고 다시 오른쪽으로 좀 감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감김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한 2에서 2.5팁이라는 회전. 일단은 릴리조코 제자리에 키스 움직이지 않고 네 기다립니다. 득점. 행운의 득점. 네. 자, 첫 이닝에 최민 선수 뱅크샷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아홉 번째 이닝에 점수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최민 선수의 그 아까운 장면들이 만약에 득점이 됐더라면 지금 세트가 끝났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어렵사리 득점. 너무 미끄러졌어요. 오.
자, 중요한 건 목적구끼리 키스 때문에 두께가 얇으면 안 되고 두꺼워야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내공이 원쿠션 맞고 이렇게 출렁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하단 쪽과 그리고 회전을 많이 쓰면 안 돼요. 아하. 근데 지금 최혜민 선수는 하단으로 내리지 못했고 회전을 많이 이용했죠. 그러면 이렇게 출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하. 자, 7 이닝만에 득점을 만든 휴원스였고요. 6-3에서 10번째 이닝입니다. 다시 임정숙 선수. 얇게. 임정숙! 아, 확실히 이제 누구한테 말입니다. 임정숙! 정말 날카로운 두께였어요. 아. 이 두께가 딱 맞는 순간 박한기 선수의 오 하늘 또 환호성이 나올 만큼 자 이런 긴장감과 압박 떨림 속에서 저런 두께를 자신 있게 쳐내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확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소리잖아요. 사실. 그렇죠. 자, 지금은 우와 소리 안 나왔죠. 아, 그러니까요. 자, 같은 두께도 느낌이 다릅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다 느낌이 있고 센스가 있어요. 두께가 딱 쳐지는 느낌만 봐도 득점이 되겠다 아니다 이제 판단이 나오거든요. 아, 전문가들이죠, 정말. 그렇죠. 예. 넉 점 차이 김세현. 자, 마냥 두꺼우면 안 되는 대회전입니다. 약간 짧을 짧은 수도 느낌인데요. 있어요. 예. 됐습니다. 와. 김세현 선수가 2세트 첫 득점을 만듭니다. 7-4. 자, 진행 좋죠? 네. 연속 포인트입니다. 두 점 차. 오. 자, 두께는 생각보다 네. 굉장히 잘 맞은 느낌도 있었는데, 회전을 많이 이용하지 못했거든요. 아, 회전이 많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회전이 많으면은 내공이 살짝 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아예 얇게 시도했던 것 같은데, 아하. 그 두께가 맞지 않았습니다. 민주 세트 포인트 만듭니다. 마지막 한 점. 5 쿠션 돌리기 5 쿠션으로 끝냅니다. 민주가
2대 5. 결국은 야,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오는 백민주 선수. 자, 시작에 한 방은 최혜민 선수가 있었지만 정말 아쉽게도 여러 차례 아깝게 빠져나가는 실수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백민주 선수와 임정수 선수가 또 번갈아가면서 점수를 잘 쌓아놨어요. 그렇습니다. 야, 마지막 바깥 돌리기 허킨에 있었던 백민주 선수입니다. 아홉 번째 득점. 백민주와 임정숙의 조합 승리를 거둡니다.